자, 첫 번째, SGA. 자, 인터파크가 해킹이 됐다고 하죠. 제 것도 해킹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에 물건 샀는데. 자, 1천만 명의 고객이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관련 기사로서 SGA가 예전에 강세였죠. 넥슨 해킹에 서버 보안 솔루션이 부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SGA가 인터파크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코엔테. 자, 황 총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원전 방패물 관리 계획 최종 확정을 지었다고 하죠. 별도의 실행 기구를 구성키로 했고요. 5년마다 관리 절차 보완, 그리고 관리 기술 개발도 힘쓰기로 했답니다. 뭐, 원전 지역 주민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로서 코엔텍이 예전에 1.5조 규모의 한국, 벨기에 폐기물 참여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장중에 부각을 받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일신석재. 통일교그룹이 한일 해저 터널을 35년 만에 추진하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그룹 가정연합 이름도 참 기네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이고요. 부산에서 후쿠오카 235km 구간의 대규모, 그리고 30년에 걸쳐 가지고 매임 한참 남았네요. 100제곱미터 부지에 굴착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일신석재가 장중에 부과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교그룹이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오픈베이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미국 오스틴 R&D 센터를 두 배로 키운다는 이슈입니다. 종기원도 AI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오픈베이스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인공지능 AI 주목하면서 인수합병 본격화에 파동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텍 시스템. 5G 핵심 기술인 LTE TDD 국내 도입 확정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콤텍 시스템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KICT 스펙트럼 플랜의 LTE TDD 도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과거 콤텍 시스템이 정부의 LTE TDD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슈넬생명과학 에이프로젠 상장 관련 예비심사 5단계 중에 4단계가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통보만 남았고요. 목요일 날 심사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